여기는 자생 미끼 참붕어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라기TV의 오라기입니다. 오늘도 기수역 둔봉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트럭 보이죠? 여기서 수문까지 이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250m 가량 됩니다. 전방에 보이는 수로폭은 5에서 8m 가량 되고요. 수심은 1m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만큼 그래서 오늘 꼭 대물 한 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늘도 체진방에 지퍼 미끼를 달았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자생 미끼 참붕어입니다. 참고로 참붕어는 여기서 채집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소리지 둔봉에서 채집을 했습니다. 삼각대 두 대는 지퍼 미끼를 달았습니다. 수온이 높아서 참붕어가 일부 죽었는데요. 상하지도 않고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좌측 1번대가 아까부터 깜짝깜짝거렸거든요. 지금 또 한번 깜짝거렸는데 절대가 서서 움직입니다. 한번 더 꺾어지면 챔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작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챔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리긴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결국은 허츠 헌즈라고 말했습니다. 8시 50분경에 좌측 1번대에서 입질이 두어 번 있었는데요. 챔질을 해보니 달려오다가 이끌림이 되지 않아서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시 50분경에 입질이 두어 번 있었는데요. 이끌림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점검을 자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시간 반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는 손실되고 하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채진방에 바늘 두 개에 지퍼미끼를 달아서 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퍼미끼입니다. 오늘 라이브가 있는 날인데요. 라이브 하기에 앞서 미리 투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오랜만에 미끄리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 두 대는 지퍼 미끼를 달았습니다. 예? 장어는 있나 봐. 저번에 그때가 기수 지역이기 때문에 장어는 당연히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장어가, 그죠? 제가 이쪽 좌측에서는 딱 1회인가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2회째인데 글쎄 오늘 미꾸라지 썼는데 모르겠네요. 뭐 운이 나오면 뭐 한수 나오겠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젊었을 때 장어 낚시 하신 적 있어요, 우리 어르신요? 아, 아, 여기 옛날 농이다니까. 아, 농사일 때문에. 잡는 것만 좋았지. 아.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고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작으니까, 작으니까 아, 나왔겠죠. 어지간히 이거만 해요. 아, 그래요? 나 혼자 술 한잔 먹긴 좋더만. 이제 손맛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장어는 거의 뭐 놓아주거나, 아주 산거 빼고는, 거의 다 몸에 좋으니까 다 가져가죠. 그러고는 오니께, 예. 아, 이거 드실래요? 우선 메기 한 마리 오고. 예. 메기 크더라고. 아, 메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먹긴 잘했네. 그거 왜안 드셔요? 아이, 쟤들은 안 만져, 인정은 민물고기 먹진 않니. 뭐 운이 닿으면 뭐 한수 뭐 하겠죠 뭐. 그 맛이로 낚시 안한 거지 뭐. 그렇죠. 이제 조금 선선하고 할 만해요. 그렇죠. 이제 푹푹 찌는 거는 이제 가셨으니까. 어디서 오셨어? 아니 서산입니다 서산. 야 여기는 많이 알아요 이쪽이는. 친해?
아니, 시내 쪽이 아니고, 저기, 면 쪽이죠, 면 쪽. 삼각대 두 대는 지퍼 미끼를 달았고요. 저기, 좌측 여섯 대는 미꾸라지를 달았습니다. 투척은 6시 40분에 완료했습니다. 9시 40분경에 라이브를 마쳤는데요. 렉이 심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고요. 좌측 2번 대 입질이 있었는데 더 이상 꺾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장까지 지켜보고요.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미끼는 그대로 있습니다. 새우 뭐한 30여 마리 정도 될것 같네요.